오늘 생일인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없었어. 그럼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이따 봐. 응, 사랑해. 헐! 바람 폈어? 으야. 자, 이번에 발견한 인투 더 029라는 국산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 출시한 지약한달 정도 지났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다른 게임들을 밀려가지고 안 건드리고 있다가, 라기보다는 그냥 공포 게임이어서 손이 잘안 갔었고요. 아무리 국산 게임이어도 그렇지, 왜또 공포 게임을 만들고 그러시나. 하지만 게임 스트림으로서 이런 걸안할 수가 없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우리의 계약 이행을 위해 앞에 보이는 창고로 이동하십시오. 확인. 뭐야? 군인들이야? 뭐 여기 SCP 살아요, 여기? 나 D급 인원이니? 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서 이 건물 뒤쪽으로 못 가요. 무조건 정면으로 들어가게끔만 설정이 돼 있네요. 마우스가 상호작용 키가 뜨면은 그때 F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이 되고, 공사판에서 자주 보던 물건이야. 이뭐 어쨌다는 거지? 허름한 종이 박스야. 우클릭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녹이 슬어 있어. 뭐 어쩌라고? 어? 뭐지? 밖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졌어요? 뭐 어쩌라고 갑자기? 현재 시각 11시 32분. 얘 가끔씩 마우스 감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거든요. 왜 그런 거지? 버그인가? 시스템이 막 엄청 안정화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프레임도 60프레임이고. 약간 완성도가 아쉽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 케이크를 챙겼다. 그럼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케이크만 챙겨? 배고팠니? 뭔 소리야?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오른쪽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뭐 딸기 그 시럽 같은 게 묻은 것 같네요. 아, 여기에다가 케이크를 내려놓는다. 누군가 온것 같다. 현관문을 확인해보자. 현관문을 확인해보자 라는 말은 현관문을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린 현관문을 가지 말고 주변을 둘러봅시다. 문이 상호작용 되는 게 저거밖에 없네요. 마네킹 있는 방. 1월 27일. 메리! 결혼기념일이구나. 지금 잘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1월 27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리고 현수막에는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이 깜짝이야. 저 개.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아, 결국에는 현관을 보는 건 페이크고, 현관을 보러 오면은 여기에 이제 마네킹이 생기는. 언제 준비해둔 거예요? 행사 준비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준비했죠. 아니, 대사를 읽을 시간은 줘야지. 미친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저런 속도로 지나가요? 어? 군인들 다 어디 갔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갔나 봐. 뭔가 이상해. 반복되고 있어. 바로 나가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확인한 다음에 나가야 되나? 그러네.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 집에 들어와지는데 지금도 케이크가 있을까요? 케이크를 여기에다가 또 두고 현관문 봤다가 여기 마네킹 딱 보고 그러면 똑같은 이벤트가 또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네, 똑같이 나오네. 너무 고마워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네요. 아니에요, 축하해요. 이게 아니야. 어떤 이벤트를 지금 재현해내야 되나봐요. 근데 잘못된 이벤트를 재현하면 이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초기화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케이크를 두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이 방이잖아. 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 오른쪽에 마네킹 있어요. 주의. 왜 그따구로 쳐다보고 계세요, 진짜. 뭐 이렇게 많아? 그녀와 내가 찍힌 사진이야. 책장이 되게 이쁘네. 이거 나 가질래. 이건 뭐지? 패션 디자이너인가? 직업이? 오늘까지 옷 디자인 마무리 작업, 짐 정리 및 밀린 작업하기, 지하실 청소. 아, 여기가 지하실인가 봐. 와, 정말 들어가기 싫다. 얘는 왜 하이실종 패션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입는 거예요? 좋다. 시원시원한. 이 그림은 뭐야? 잘 그렸다. 내려가야겠죠? 왜 잠겨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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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깨지는 소리 들렸. 에? 내가 너무 심하게 철컹철컹 했나? 그럼 이제 지하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케이크를 놓으면 바뀌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면 안 되나? 여기를? 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일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준비했지.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이게 아니야. 대사가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더 추가됐어요. 어떻게 그녀를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재현하는 게 목표네. 지금 상호작용 되는 거는 좀 제한적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상호작용 하는 게 늘어날 거야. 아마도. 거봐, 이거 봐. 달력 아까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잖아. 그녀와 결혼 예정일이 표시되어 있는 달력이다. 1월 27일. 와인도 한 잔은 지금 비워져 있잖아. 이거 나중에 따를 수 있다고. 100%임. 익숙한 머그잔이다. 맛있는 고구마칩. 날카로워. 금방이라도 베일 것 같다. 칼이 있네. 챙길 수는 없고요. 흔히 볼수 있는 조리기구야. 점점 상호작용 되는 게 늘어나네요. 이제 가면 갈수록 상호작용 하는 게 늘어날 거야. 냄비 안에 요리가 조리되어 있어. 이쪽은 아직 안 열리고. 케이크를 여기다가 놓고. 현관문은 좀 나중에 보고.
의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인 것 같아.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어? 클릭을 하면 상호작용이 되네? 자, 누가 봐도 비밀번호 0127이죠? 메시지가 하나 와있네요. 오늘 생일인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없었어. 그럼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이따 봐. 응, 사랑해. 헐! 바람 폈어? 그냥 친구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거 눌리는 건 없어요? 어? 바람 피는 거 보고 빡쳐서 내리 찍었나? 던졌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증거를 찾아봐야겠어. 뭐 한 번 던졌다고 폰이 이 지경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폰에게? 미안하다. 어? 이제 화장실도 열려요. 증거를 찾아봅시다. 이 칫솔은 나와 그녀의 것이 아니야. 왜 숨겨져 있는 거지? 뭐... 바람 피는 상대의 것인가 보지. 내 연남. 와, 꽁꽁도 숨겨놨네. 잘 작동되는 것 같다. 평범한 바디워시.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 어쩌라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됩니까? 여기 왜 때가 꼈어요? 빨리 청소해! 아! 청소하고 싶어! 그러나 이것은 청소 게임이 아니었다. 아, 네! 사용하지 않는 새 것 같아. 은은한 녹차향이 나는 클렌징 폼이야. 향긋한 민트향이 나는 클렌징 폼이야. 자그마한 다육이야. 희쁨이가 좋아하겠네. 약간 하우스 플리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말라했어. 우리가 사용하던 칫솔. 어! 깜짝이야. 빡쳐서 던진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닌가? 바람 피는 현장을... 깜짝이야, 왜 울려, 이거. 목격했으니까 빡칠만도 하지. 그녀가 추억이 많은 카메라야. 뭔 버튼이 없냐? 여기도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럼 여기도 열리겠네? 여긴 뭐 다용도실인 것 같고. 평범한 세탁 세제인 것 같아. 갑자기 세탁기 소리가 들려. 평범한 섬유유연제야. 이제 마네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구나. 내가 현관문을 안 가서 그런가? 현관문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보면? 아, 있네. 내가 현관문을 안 가서 그렇구나. 이제 저기는 좀 이따가 가고 주변 조금 더 둘러봅시다. 그녀의 화장품이야. 되게 먹고 싶게 생겼다. 약간 그 떡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쫄깃쫄깃한 떡. 아니 뭐.. 와, 30년짜리 화장품이에요? 왜 이렇게 커! 아니 실물 1:1 비율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큰데?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로션이야. 약간 무기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 찍으면 죽겠다, 야. 와, 제작진들인가 봐. 누가 봐도 한국인 사진.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이건 뭐야? 옷이 어질러져 있어. 바람 피는 남자와 만나려고 옷을 막 이거저거 입어봤나봐. 작동하지 않아. 여러 가지 옷들이 걸려 있어.
옷이 정리되어 있어. 증거 없어? 증거? 바람 폈다는 증거가 이렇게 티가 안 나나? 원단을 자르기 위한 가위인 것 같아. 그녀는 잘 나가는 의상 디자이너였어. 이제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거야? 가위를 들었으니까 찢을 수 있나? 안 되는데? 뭐죠 저건? 어, 여기 있던 시계가 왜 절로 가 있어요? 어? 곰돌이... 어? 그녀가 날 배신하다니. 헐! 남자 팬티 이건 빼박이지. 시계가 다시 사라졌는데? 이제 필요 없어졌어. 어? 뭐야? 방문이 없어졌어! 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가까이 못 가, 지금. 투명한 벽으로 막혀 있어. 플레임님, 팬이에요. 문 좀 열어봐요. 어, 너무 소름인데? 생일 축하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여기에서 또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그냥 케이크 쪽으로 가면 또 초기화 되겠지? 그럼 이 짓을 또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가도 되는 걸까?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누구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거야? 침대 아래 속옷 칫솔은 왜 숨겨놨어? 이게 아니야. 아, 증거가 부족하네. 그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이때까지 찾은 거를 증거로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는데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근데 솔직히 저 정도면 그냥 빼박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문자에 완전 확실하게 사랑해 이러고 적혀있는데 그걸 왜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지 나는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되고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이제 비밀번호 입력도 안해도 되네. 어? 뭐야 이거 시계가 여기 있었던가? 너 왜 여기 있니? 시계가 은근히 중요한 단서인가봐요? 아까부터 계속 나타나는 거 보면. 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죽인 거야? 야. 음식물이 묻어있는 접시야. 근데 왜 두 개지? 근데 뭐 먹고 뱉었어요? 진짜 그냥 그야말로 칵툰데? 평범한 요리기구. 야 아무리 바람을 폈어도 살인은 안 되지. 네 인생도 쪽나는 건데. 칼로 상호작용을 했지만 이번엔 곰돌이를 찢지 않고 여자친구를 찢었나봐요. 오, 해피엔딩? Q 눌러서 메모장 못 여냐고?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물품 찾기. 창고 진입하기. 창고 물건 조사하기. 창고 떠나기. 체크가 됐으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건가? 지금이 4회차라는 표시인가요, 저게? 왼쪽 아래? 침대 밑에 뭐가 생겼다고? 팬티는 아까 봤잖아. 침대 밑에 뭐가 생겨?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정신 차려!
밑에 열 수 있네? 그녀의 슬픔 그리고 분노가 적혀있다. 엉망진창인 하루다.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없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깜빡했다고 본인도 바쁘다고 하였다. 내가 분명히 전부터 계속 말해왔는데 일부러 오늘을 위해 일도 처리해두고 새로운 작업자에게 부탁해서 겨우 시간을 비웠는데 싸우기 싫은 날이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요즘 들어 삶이 너무 힘들다. 서프라이즈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야? 아니면은 지난 생일이야? 이제 이걸 봤으니까 또 다른 것들이 상호작용이 되려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난 바람... 어? 칼이! 칼이 여기 있었나? 물론 당연히 바람을 피는 거 자체는 나쁘지만 그게 정말 바람을 핀 것만 잘못이냐라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야, 무서워. 아니, 소리가 한국말처럼 들려서 더 무서운 것 같아. 멈춰있는 것 같아. 어? 방금 제가 들어왔던 창고가 보였어요? 이거 왜 나한테 눈뽕을 선사하죠? 개빡치게? 아래도 열리네요, 이제. 어? 뭐야? 사진이 바뀌었는데? 상호작용이 안 돼. Q 한번 볼까요? 메모는 이제 더 이상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바람을 폈다는 증거 찾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스토리 진행은 없는 것 같고 케이크를 꺼내서 다시 초기화를 해야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될... What? 설마 이게 여자친구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일단 케이크를 더 볼게요, 이제. 더 이상 뭐 볼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군가 온 것 같다. 현관문을 확인해보자. 자, 현관문 한번 찍고 이렇게 오면은 어우, 야야야야,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찔렀어? 어이구. 그래, 이제 기억이 났어? 마네킹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마네킹이잖아요. 네, 좀 케첩이 묻은. 휴, 마네킹이었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 상황이다, 이게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거의 100%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확신을 해요. 상대가 바람을 핀다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자도 잘한 거 없어. 여자도 핸드폰 내용을 보면은 진짜 되게 가볍게 바람을 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초기화되지 않아요. 죽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초기화되지 않고 이제 지하실을 갈 수 있을까? 자, 지하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두컴컴하지 않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핏자국은 조금... What the fu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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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지나간다. 하... 이게 또... 어? 뭐야, 연출 개소름 끼쳐, 진짜. 아, 이씨. 아, 야, 개 X. 저
정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오, 뭐야? 날 계속 쳐다보고 있네? 아닌가? 어, 날 계속 쳐다보고 있네! 목 한번 움직이시는데 막 오도독 소리가 들리셔. 어? 다 날 쳐다보고 있네? 그래, 내가 여자친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봐. 얘는 지금 벌써 도주 준비 중이네. 그 칼 뽑는 순간 도망간다잉? 아이, 무서워, 뒤지겠네, 이러면서 지금 준비 각 잡고 있네요, 저 친구. 어, 이 친구도 그렇고. 얘는 왜 막고 있어, 이분을. 어이, 비켜봐라. 넌 못 지나간다. 형 좀 지나갈게. 한번 뽑아볼게요. 이건 전부 너의 잘못이야. 설마 이게 여자친구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여자친구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어머머머머머머 세상에 어머머머머 이렇게 토막살인을 저지른 거야? 우와 진짜 사이코다. 이건 전부 너의 잘못이야! 3월 4일의 기억. 서로 바쁘다 보니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잦았지. 하지만 우린 행복했어. 어, 여기로는 가까이 가져지지 않아요? 나 저 만화책 읽고 싶은데 왜 안 가져가지냐? 얘한테도 가까이 가져가지지가 않네. 이 문은 뭐 열 수 있을 것처럼 해놓더니 여기 안 열리네? 결국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또 쾅 닫히지 마라. 아직 뒤에 있어 라고 저기 멀리 써있는데 정말 뒤돌아보기 싫다. 아직은 안 나타나네? 저기까지 갔다가 뒤돌아보면 이제 방 중앙에 그 마네킹, 아까 칼, 가슴에 칼이 꽂혀있던 마네킹이 날 쳐다보지 않을까. 왜 이래요? 자, 이제 뒤돌아 볼게요. 왜 없지? 왜 아무것도 없지? 뭐지? 함께 하자. 왜 그랬어? 6월 13일의 기억. 너는 새로운 작업자가 생겼다고 말했지. 그 말에 나는 너무도 기뻤어.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았고 일도 편해졌으니 말이야. 그때까지는. 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눈이 맞았나 보네. 왜 그랬어? 6일의 기억. 많은 일은 결국 너를 짓누르고 병원에 가게 만들었어. 그때 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창문에 쪽지가 있다고? 어? 어? 그러네? 이거 봤지? 5월 8일의 기억. 일이 바쁜 너는 계속 힘들어했지. 내 마음도 힘들었고 널 위로해 줄 수도 없는 나를 원망도 했지. 힘들어 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었네, 남자가. 이게 참 되게 중요해. 사람이 가장 힘들어 할 때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에게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건 진짜 당연한 거야. 8월 2일의 기억. 나는 다급해지기 시작했어. 너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갔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어. 하,
거기에 플러스 열등감까지. 하고 싶은 일도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일도 많았거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지. 나는 계속 찌질남이고 여자친구는 좀 잘 돼가는 것 같고. 11월 2일에 기억. 최근 들어 연락도 안 되더라. 무슨 일 있어? 걱정되게 이러지 마. 이제 집착으로 변질됐어요 이게. 의심하는 건 아니야. 아니 내가 너를 의심하게 만들지 마. 와, 부탁이야. 나에게 이러지 마. 와, 이거 무섭다. 야, 이 편지를 되게 잘 썼네. 9월 12일에 기억. 미안해. 핑계가 아니었어. 너무 바빴어. 너의 생일을 잊어버리다니 정말 미안해. 그게 핑계잖아. 막, 어? 그게 핑계잖아. 너 핑계의 뜻을 몰라? 그들이 찾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나에게 알약을 하나 주었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 나의 기억. 지금 쪽지, 이게 맨 마지막 쪽지인 것 같은데 저 방에도 쪽지가 있을 거예요. 안방을 한번 봅시다. 뭐야? 저 사진 왜 이래? 무서워! 왜? 왜? 초가! 이게 마지막 쪽지인가? 다음 해 1월 6일 기억.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난 피해자야. 네가 나쁜 거야. 전부 너 때문이야. 전부! 전국! 노래 나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 본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탈출하기. 나갈 수 있구나. 왜 그래? 뒤돌아보고 뭐 있어? 왜 지식거려? 쫄리게.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누구야?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이거 100% 뭐 복도에서 갑자기 뭐 튀어나올 각이거든요? 안 나오나? 왜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지? 어? 어? 비상탈출구가 반대편이래. 어? 2승 탈출구인가? 살려주세요. 저기 끝에 뭐가 계시는데요? 오, 정형외과 갔다 오셨나보네. 목 유연해진 거 봐. 아, 역시 사람은 건강해야죠. 뭐야 이게? 핸드폰? 의심. 설마 바람 핀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가족이었던 거야? 그 사랑에는 애인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누나로서 사랑한다고, 가족으로서 사랑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 문자가 너무 빼박이었었어가지고. 깜짝이야. 아우씨, 나한테 던지려는 줄 알았네. 분노. 오메. 죄책. 뭐야? 그들이 나에게 준 약인가봐요. 해피. 저 근데요, 이거 삼키다 기도 막혀서 죽지 않을까요? 졸라 큰데? 손바닥보다 크잖아. 이거는 뭐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어야 될 수준인데? 이거는 약이 어떤 성분이든 그냥 이거 다 먹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아가죠. 죽음으로 인한. 오.
이거는 무섭다기보다 그냥 어? 헐. 피실험자 사망 확인했습니다? 결국 자살했어? 어, 뭐야? 뭔가 떡밥이 풀린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엔딩이 나와버렸는데요? 실험은 뭐고? 약의 내용은 뭐고? 바람 핀 건 확실했는지? 뭔가 좀 만들다가 급하게 마무리 지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엔딩이 여러 개인 것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게 만약에 후속작이 나올 예정이라면 난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진짜 똥겜. 만들다 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기억 구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초기화돼서 다시 플레이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참신했단 말이에요. 엔딩이 너무 아쉽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작진님들? 어? 혹시 제작 비용이 부족했나요?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줬어야 됐나? 제작진님들 이거 영상 보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나중에 제작비 지원을 해줄 테니까 후속작 좀 만들어 와. 아, 이 속상하네. 되게 맛있는 냄새를 맡았다가 정작 탁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약간 좀 요상한 맛이 났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투 더 029라는 국산 인디 공포 게임이었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